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가 분명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제자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과 동상 이몽을 꿈꾸며 살았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정말 제자다운 삶, 사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시나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려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하는 일이 다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것은 무조건 다 부정하고 또뭐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노노, 맹자, 도덕경 이런 좋은 말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 배우는 거 좋지. 그래서 다니시나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생활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보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교회 생활 때문에 교회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서 구원의 목적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와해되고 맙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예수를 믿으시나요? 우리에게서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구원의 갈망과 구원의 열망이 좀 흐려진 것은 아닐까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면 좋겠다. 거기다 그냥 교회 생활도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열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갈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갈망이 자꾸 흐려지는 것일까? 그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죽음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맞물려 있습니다. 죽음을 잊으면 구원을 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잊으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죽음을 직면하게 될때 구원의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잖아요. 암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하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늘상 가능하면은요, 그냥 늘 평생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뭐 그냥 다 건강한 줄 알고 구원, 생명의 연장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기가 참 쉽죠. 죽음에 직면하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쓰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죽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어져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 일을 자꾸 사람들은 회피해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 사는 것도 좀 할 얘기도 많은데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해?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갈망이 낮아져요. 똑같은 것으로요. 심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대놓고 물으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실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똑바로 살라고 겁주시는 걸 거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옛날 뭐 외장시대 때 순사 온다, 순사 온다. 이렇게 겁주시듯이 우리 그냥 잘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실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은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죠. 우리가 하루를 오늘 살았다는 것은요 삶 하루도 까먹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하루도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도 죽음에 가까이 갔다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끔 무서워요. 그러고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 세상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우리가 하도 것을 잊고 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에서 자꾸 심판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꽤 많은 우리 애독자들이 지금 잠시 방학하고 계셔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을 깨우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포가 있을 때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겁이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이렇게 자꾸 직면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원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까지 쭉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신 후에 11장부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심판과 멸망과 죽음과 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신다,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를 이 사망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이사야서는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지, 왜 그를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저와 같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은 여러분들도 하루를 산 것은 하루만큼 죽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멈출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사망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게 과학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생, 구원, 생명의 문제는 없어요. 구원자가 나타나셔야 돼요. 메시아가 나타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았듯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생각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멸망을, 심판을 목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은 손이 힘이 없어요. 죽게 되니까 꽉 붙잡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물에 안 빠지면 지푸라기 안 잡죠. 동아줄도 안 잡죠. 빠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붙잡으세요. 우리는 물에 빠졌잖아요. 사망의 늪에 빠졌잖아요. 심판의 늪에 빠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구원 얻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를 붙잡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메시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서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멸망의 속도만, 멸망의 파괴력만 빨라지고 높아질 뿐입니다. 세상에는 희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외면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손이 힘이 없어지고 엉뚱한 세상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친구들은 다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이런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확실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손을, 손에 힘이 빠지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서 구원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나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